새삼찌개 발견. 와 대박이다. 사랑해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애녀 정민 후입니다. 하나로 고! 예전에 분소 잡는 편 보면은 여기 갈피 같은 거, 수초 같은 게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. 지금 하나도 없어요. 녹은 건지 죽은 건지 애들이 축 처져 있어요. 뭐 앞이 안 보일수록 풀이 아득아득했는데 바다가 좀 이상해졌어요. 일단 오늘은 새삼잡으러 나왔습니다. 해삼 그게 아홉 동갈이었나? 물고기 따라갔다. 해삼 뷰티. 태여에게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아니야, 내가 한번 물어봤나요? 겁나는데 직업이니까. 재밌어요. 고기 보면 혹돔이 진짜 큰 거 있을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. 딱 뭐가 많이 없을 때예요. 소라도 하고 문어도 잡고 그 애매한 시기입니다. 아유, 고기는 맨손으로 잡죠. 빠른 애들은 손을 못 잡고 가오리나 물메기, 광어 이런 건 맨손으로 잡지. 이제 사장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가위돌 엄청 많은 상체를 찾았어요. 저는 오늘 힘이 없어서 따지를 않겠습니다. 그리고 장비도 안 들고 와서 바위굴 따는 호랭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갈고리라서 갈고리가 부서질 수도 있고 다음에 한번 여기 와서 물 캐치를 해볼게요. 오늘은 첫 해삼을 잡아보자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일단 해삼은 처음에는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.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나는 포인트를 가서 해삼이를 잡으러 가볼게요. 니들의 개맛을 알아? 버려진 통발에 개가 엄청 많네. 귀엽게 생각하는 쯔치를 봤거든요. 쯔치 새끼를 보여드릴게요. 두 개 죽고 해삼 두 개 발견. 와 대박이다. 역시 착한 일을 하면은 보상이 오나 봐요. 지금 해삼 고기가 되게 귀하거든요. 쓰레기만 보이길래 쓰레기 주우러 들어갔는데 해삼을 발견했어. 와, 그것도 쓰레기 어때? 또 쓰레기. 쓰레기 줄게요. 더 있어야 해삼 날 텐데. 와 대박. 감사합니다 여왕님. 문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사랑님. 여러분 제 생명체 같은 게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신기하다. 징그럽다.
이게 곳곳에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몇 개 있어요. 근데 무서워서 가까이 못 찍겠어요. 아 진짜 겁 없다 너. 야 어떻게 그 손을 잡을 생각을 다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아! 야! 아! 아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. 약간 움직일 것 같이 생겼어. 아 처음에 산 온 줄 알고 가까이 봤는데 딱 하나. 딱딱한 나무 같지 나무. 어 징그러워. 어 생긴 게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여인은. 이빨이다. 그 어. 이게 왜 이렇게 생물체처럼 생겼다 진짜. 아 손을 잡을 생각하다니. 아 나 징그러워갖고 잡지도 못하겠던데. 근데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던데. 그러니까 산호가 아니네 그러면. 산호 아니네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. 이거는 국가수에 의뢰를 해보자. 징그럽게 생겼어. 고사리 같이 생겼지 않아? 아니, 봐봐봐. 야씨, 이거 봐봐. 이쪽에 보이고 이런 게 제모같이 생겼다니까. 사장님, 이거 국가수에 의뢰 좀 해주세요. 이런 거 깜짝이야.